발차기 모양이 지금 호미집이라고 했죠. 발차기 모양이 호미집이라고 했죠. 발바닥으로 뒤로 밀어야 되는 호미집이라고 했잖아요. 그죠? 발차기를 뒤로 차야 돼요. 근데 타이밍은 훨씬 잘 맞는 거예요, 지금. 타이어 타이밍이. 그렇죠. 이 타이어 타이밍이 이게 맞는 거라는 얘기야. 그런 거에 비해서 지금은 전진형에 조금 올라가야 되는데 안 올라오는 거 얼굴 숙이도 있고 달려도 있고 이런 문제는 없어요. 타이밍은 맞으니까 발바닥 설정만 잘하는 거예요. 뒤로. 지금 여러분 딱 발을 땅에 딱 서 있는 것처럼 그대로 차야 돼요. 그대로 차야 되는데 일부러 호미집을 하고 있습니다. 이해하는 것들. 그래서 엎드려 있을 때 실제로 발바닥의 이 공간을 여러분 잘 느껴야 돼요. 딱 엎드려서 하하고 땅 언제나 내 발은 플랫한 배트가 있다 생각하고 언제나 배트가 있다 생각하고 언제나 연습을 해줘야 돼요. 그 감이 딱 나오면 조금 붙어요. 그때부터 파리채 목이 이렇게 유연하잖아요. 유연하기 때문에 파리를 잡을 수 있는 거야. 근데 파리채 목이 딱딱하다고 생각해봐. 우리가 강목으로 파리 잡을 수 있을까? 강목으로 파리 잡기가 정말 좋은 사람 아니면 어렵죠. 그래서 이렇게 해서 팔을 옆에 툭 하고 치는 요 느낌. 그래서 발도 실제로 발도 네 봐봐요. 이게 이렇게 붙어 있으면 발목이 붙어 있으면 이거 안 된다고. 그게 손도 마찬가지고 손도 마찬가지고 발목도 마찬가지야. 발등 발바닥 하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렇게 팽팽함이 있는 상태에서 발목이 움직이는 거하고 경직되어 있는 거하고 안 된다는 거예요. 그래서 초보 같은 경우는 발목이 경직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다시 느끼면 보세요. 발목이 손님으로 차더라도 설정이 맞더라도 근데 설정이 맞더라도 차는 가지고는 못 알아다는 거지. 어떻게? 쳐야 된다는 거야. 쳐야 돼요. 이렇게 놓고 발목을 이렇게 계속 돌려볼 거예요. 자, 올 때는 반대. 밑발만